60년 발효 명가 샘표 제공입니다. 천천히 제대로 담급니다. 60년 발효 명가 샘표 간장. 안녕하세요.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5분 요리입니다. 당뇨에 좋은 자연 음식 같이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부 생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부를 이렇게 커다란 깍둑썰기로 썰어서 이렇게 지금 찹쌀가루에 그죠? 이렇게 묻혀주세요. 이렇게 조리하는 조리 방법은요, 한 끼 식사로 물론 그 칼로리 계산을 하셔서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부를 찹쌀가루에 섞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 끼 식사가 충분히 되게끔 이렇게 열량을 계산하시고요. 자, 이렇게 준비됐고, 그 다음에 불을 중불에서 팬을 달궈주세요. 중불에 팬을 달궈서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넣어서 튀겨주세요. 자, 두부를 이렇게 해서 양면을요, 노릇노릇하게 이제 고소하게 구워주세요. 자, 이렇게 앞뒤가 고소하게,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지져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주 맛있게 이제 잘 익었고요. 여기서 한 김 식히는 사이에. 그리고 이 지금 두부, 우리 당뇨에 좋은 음식 하고 있는데요. 두부나 이런 음식을 하실 적에 포인트. 아주 좋은 올리브오일이나 기름을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올리브오일로 이렇게 구웠고요. 거의 올리브오일은 뭐 생으로 드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스를 먼저 만드시는데요. 소스 지금 배합을 오늘은 다시마, 그죠? 다시마 국시장국으로 해서 지금 두부냉채 소스를 만드는데요. 약 보통 뭐 7대 1이나 8대 1을 이렇게 국수장국을 하시는데 사라다로 이렇게 냉채로 하실 적에는 조금 더 세게 하시면 되죠. 한 4대 1 비율로 해서 진하게 풀어주세요. 그다음에 4대 1로 하시고 새콤한 맛은 오늘은 100년 동안 발효 흑초, 흑초를 새콤하게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흑초 넣으셨죠? 그다음에 집에 있으신 거, 그죠? 홍청, 피망, 또 빨간 홍고추 이렇게 다진 거를 넣으시고, 그죠? 그다음에 파란 풋고추도 좀 다져서 넣으시고, 그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맛있게 향을 준비한 것은요, 새송이 버섯을 이렇게 아주 곱게 채를 썰었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새콤달콤한 맛에 적게끔 냉채인 만큼 먼저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요. 거기에 오이도 한번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미역, 오늘 불린 미역 준비했고요. 이렇게 해서 미역하고 오늘 지금 냉채 국물 준비한 것을 골고루,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시고, 그죠? 아주 칼로리도 저칼로리에 자주 드시는 분한테는 아주 정말 좋죠? 자, 고명으로 들깨가루 조금 이렇게 송송 뿌리시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당뇨에 좋은 자연 음식, 오늘은 두부냉채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5분 요리입니다. 당뇨에 그 다 빼먹고 막 자연 음식으로 가.